백일홍. 옛날 어느 바닷가에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있었단다. 아침 해가 두둥실 떠오르면 사람들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는 거야. 그리고 싱싱한 물고기를 가득 잡아서 저녁별이 반짝일 때 돌아오곤 했지. 그런데 어느 날 이 평화로운 마을에 커다란 걱정거리가 생겼어. 바닷가에 살고 있던 머리가 셋이나 달린 무서운 괴물이 나타난 거야. 예쁜 아가씨를 바치지 않으면 마을과 고기잡이 배들을 모두 부숴버릴 테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무서워서 벌벌 떨었지.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마을에서 제일 예쁘고 마음씨 고운 아가씨를 괴물에게 바치기로 했어. 그날이 내일로 다가오자 아가씨가 가여워서 모두들 눈물을 흘렸지. 그런데 그때 바다 저쪽에서 황금빛으로 반짝이는 배가 다가오는 거야. 그 배 누가 타고 있었냐고? 아주 아주 씩씩한 도련님이 타고 있었어. 도련님은 사람들이 모두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이 이상해서 그 까닭을 물었지. 사람들의 얘기를 모두 들은 도련님은 아가씨가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 저렇게 착하고 고운 아가씨가 괴물에게 잡혀가야 하다니. 그래서 도련님은 나쁜 괴물을 물리치기로 마음먹었어. 제가 괴물과 싸워보겠습니다. 도련님의 말을 듣고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지. 아유, 정말 용감하신 분이군요. 마을 사람들은 용감한 도련님이 나쁜 괴물을 꼭 물리칠 수 있도록 신령님께 간절히 빌고 빌었지. 목숨을 구하게 된 아가씨는 눈물이 방울방울 맺힌 눈으로 도련님을 바라보았어. 도련님, 정말 고맙습니다. 도련님이 무사히 돌아오실 때까지 이 자리에서 기다리겠어요. 꼭 기다려주세요. 100일 안에 돌아오겠어요. 내가 괴물과 싸워 이기면 지금처럼 하얀 돛을 달고 올 거예요. 만약 괴물을 이기지 못해 내가 죽는다면 붉은 돛이 달려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시 만날 것을 굳게 약속했지. 도련님이 떠나고 아가씨는 날마다 푸른 바다만 바라보고 서 있었어. 도련님, 꼭 하얀 돛을 달고 돌아오셔야 해요. 아가씨는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또 빌었지.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비가 올 때에도 바람이 불 때에도 아가씨는 그 자리에서 도련님을 기다렸어. 시간이 흘러 약속된 100일이 되었어. 마을 사람들이 모두 황금배가 나타나길 기다렸지. 우와! 황금배다! 황금배가 오고 있다! 사람들이 소리쳤어. 아, 제발 하얀 돛이 걸렸으면. 아가씨는 점점 다가오는 황금배의 돛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 그런데 어쩌면 좋을까? 글쎄, 돛대에는 붉은 돛이 달려있는 거야. 이럴 수가. 아가씨는 그만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어. 바닷가에 황금배가 닿았지. 그런데 배 안에는 환한 얼굴로 도련님이 뛰어나오는 거야. 아가씨, 제가 무사히 돌아왔어요. 이게 어찌된 일일까?
분명 붉은 돛이 달려있는데 도련님이 살아있다니 말이야. 아가씨가 붉은 돛을 보고 쓰러졌어요! 마을 사람들은 돛대를 가리켰지. 도련님은 돛대를 바라보고 깜짝 놀랐어. 황금배에 달아놓았던 하얀 돛이 괴물이 흘린 피에 붉게 물들어 있었던 거야. 아, 아가씨, 눈을 떠보세요. 제가 이렇게 살아 돌아왔어요. 하지만 아가씨는 영영 다시 눈을 뜨지 못했단다. 도련님은 아가씨를 안고 오래오래 눈물을 흘렸지. 이듬해 따스한 봄이 돌아왔을 때 아가씨가 서 있던 언덕에서 싹이 하나 돋았어. 곱게 단장하고 서 있던 아가씨처럼 그 싹은 곱고 고운 꽃을 피웠지. 그 꽃은 비가 올 때나 햇빛이 비칠 때나 늘 변하지 않고 100일 동안 피어 있었대. 사람들은 가엾은 아가씨를 생각하면서 그 꽃을 백일홍이라고 불렀다는구나.